또 부정선거 문제 조금 다루시죠. 예, 예, 본론. 최근에 이제 그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님께서 특종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 이제 제가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벌써 두편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파면 팔수록 이렇게 예, 막 나옵니다. 막 나오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게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키가 있는데요. 이제 QR코드도 이번 4.15 부정선거의 아주 핵심 장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이 파일 형태로 아마 이렇게 중앙선관위 서버로 이렇게 전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월 28일 날 전부 입력을 하라. 중앙선관위가. 그런데 그 개별 선거 권한은 여기 그각 시도 선관위가 가지고 있거든요. 선거를 실제로 하는 그 실행은.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 선관위가 굳이 중앙 선관위가 사전 선거 도장을 등록하라 해서 도장을 등록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은.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법령이나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양식들을 살펴보니 사전선거 당일날 도장을 가져와서 자기 도장을 가져와서 등록을 하고 그 도장을 가지고 출력을 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찍어주면 아주 뭐 약간 뭐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장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면서 확인했었다면 표를 확인했었다면 위조가 좀 어려워졌던 거죠. 실제로는 위조나 가짜 투표 시비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이제 선거,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썼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심지어 그 도장 찍는 그것마저도 그 이미지를 중앙선관위가 다 가져가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표현할 때는 드래곤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드래곤볼 7개 아시나요, 혹시? 예, 모으면 이렇게 뭐든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도장을 싹다 모은 거죠. 예, 싹다 도장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지금 투표지를 가짜로 막 인쇄를 해버렸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것을 뭐 만약에 전자통합선거인명부하고 통신을 하면서 그걸 발급을 해버렸다. 그러면 가짜 표와 진짜 표를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 아주 핵심이 도장, 특히 사전, 선거, 투표 관리관의 도장. 원래 이제 본선거 관리 그 도장은 전부 다 찍었더라고요, 또. 사람이 직접 찍었어요, 본선거에서는 사람들이. 뭐, 100장씩 이렇게 먼저 찍어 놓을 수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당일 투표 때는 그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왜? 사전투표는 그러면 뭐, 도장 안 찍는 투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법에도 분명히 찍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요약을 좀될수 있으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하고 자세한 거는 또 미디어 A님의 방송 보시면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들의 불법 프린트한 도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아성찰님이. 예. 도장이 이제 의미가 이제 바뀌어 버렸죠. 도장은 원래 이제 인주를 묻혀서 서류에 찍어서 증거로 삼는 데 쓰는 물건인데요. 대법원 이 판사님들이나 선관위들은 스캔해서 인쇄하는 것이 도장이다. 뭐 이렇게 변질이 돼 버렸어요. 의미가. 분명히 인주에 묻혀서 찍어서 증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공직선거법 제158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정교모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이 문제 사실을. 그래서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다르게 해석이 되나요, 이게? 다른 해석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해석을 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비교 차원에서 제가 지난 그 2012년 대선 투표 관리관 도장 본 선거도 이렇게 제가 투표지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도장을 이렇게 썼다. 본인 도장을 들고 와서 등록을 하고 그걸 이제 식별자로 썼다는 거죠. 식별자로 썼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아무리 정교하게 저 도장을요, 모조, 이게 카피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확대해가지고 분석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가짜는.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프린트를 해버리니까. 파일로 스캔해서 저걸 프린트 해버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제 파일만, 그러니까 저 사전투표 관리관이라고 하는 저 투표, 도장인지, 뭐, 뭔 이미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미지를 카피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표는, 가짜 투표지는 제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해상도가 떨어졌는데, 이제, 이런 그 투표, 그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이건 구분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원본, 진본과 좀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도장은. 이 원본과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좀 더 도장을 뭐 이렇게 이상한 글자체로 해서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그냥 백기라는 거죠. 백기라.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에도 보니까 심지어 이 규칙이 아마 예전에 만든 규칙 같아요. 개정이 뭐 됐다 하더라도 예전에 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국민의 눈치가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차마 고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형 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 인형 도장도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청인 같은 경우는 이건 청인이라고 하거든요. 관청에서 사용하는 도장에서 청인이라고 하는데 이 도장은 인쇄로 할 수 있도록 그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장이 여러 군데서 자기가 자신이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은 청인은 프린터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법규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나머지 도장이 문제죠. 이제 나머지 도장은 본인의 도장을 가져와서 인형 대장에 등록하고 심지어 고정된 표지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 투표록에도 보면 당일날 하게 돼 있더라고 이 당일 제가 이제 표를 보니까 등록 일시 분까지 있어요 분까지 뭐 시 분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건가 봐요 이게 그러면 등록되는 그 순간부터 투표 끝날 때까지는 이 도장은 그 투표소를 못 나가는 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전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이 도장이 무려 2월 28일 날 다 제출을 받았다. 그것도 승관위가 다 끌어모았다. 이미지를. 이건 그냥 사전투표를 그냥 조작을 하겠다는 의도로 충분히 익힐 수 있다. 이런 도장란이 있고요. 등록 일시, 년, 월, 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좀,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사전투표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사전투표록에 이런 도장 등록칸이 있더라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이 도장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도장을 어쨌든 저렇게 일단 뭐 그 뒤에 또 내용들이 나오지만 도장이라는 게 결국에 저렇게 관리를 하도록 한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도장으로 뭔가 이 투표 용지에 투표지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그냥 관리를 안 하고서는 해도 그냥 막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저 기능 자체가 없는 것이죠. 네. 아예 도장 기능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예. 심지어 이게? 이런 이제 셀룰판 테이프로 이렇게 그 띠를 두르게끔 하더라고요. 도장을. 실제로 누군가가 자기 도장 가져오면 도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제도 도장 여러 가지,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이제 하나 쓰겠다고 하면, 셀로판 테이프로 이렇게 제 등록 제 메토 이렇게 등록을 해서 번호를 붙여서 다른 가짜를 쓰지 못하게끔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리관 도장 실태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2012년 상태고요. 이게 지금 이제 2020년 4월 1호 때 쓴 그 도장이거든요. 이게 도장이라고 보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이제 점점 이 선관위가 우리를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 진짜 도장도 있어요. 개인 도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런 투표 관리관 도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 의도대로 만들었는데 제가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중산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인. 아무나?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포샵으로. 너무 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사전투표지도 그냥 QR코드만 일련번호만 알면 제가 집에서
한 뭐 만장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 투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게 아닌가. 조작을, 그러니까 불법을 조작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문을, 대문을 연 게 아닌가.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도장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대량 생산 체제에 네. 적합하게 만들어진 도장이. 네. 아주 위조 쉽게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도를 저렇게 했을까? 심지어 이게 그 명조체거든요. 명조체로 그냥 그 기본이 명조체잖아요. 그렇게 문서 만들다 보면 아예 기본 디폴트로 그냥 귀찮으니까 폰트 바꾸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명조 고딕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나 위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또 고딕인데요. 이렇게 성의가 없다는 거죠. 송산이동. 이제 제일 성의가 없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성의가 없는 게 여의동 사전투표. 저게 무슨 말일까? 참 생각했어요. 저게 뭔 말일까? 여의동. 처음에 여의봉으로 봤어요. 기억나지. <기르나지. 웃음> 참, 그래서 정말 너무한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의 그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이거든요. 네. 이 규칙 3항인데, 84조의 3항인데, 이것을 2014년 1월 17일 날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심지어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가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규칙을 몰래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상위법에 다 제약을 받잖아요. 네. 그게 좀 불법이잖아. 네. 맞습니다. 상위법이 위반되는 규칙을 만든 거잖아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 야, 네. 정말 참 대책이 없네.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가요, 저 규칙을 가지고 1월 또 10일 날 보니까 국회에다가 법을 고쳐라. 법을 고치라고 이렇게 QR코드하고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들도 위법이란 거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위법을 알고 있구나. 네. 저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 규범의 체계가. 그래서 상위법인 이제 법률에서 위임한 한계만큼만 이제 그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도장의 날인은 이제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위에 상위법인 법률인 공직선거법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는 것이라는 완전히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의 위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규칙은 원래부터 그 규범력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규범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명백하게 이제 법률, 상위 법률에 이제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다. 저 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저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실은 좀 진작에 좀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좀 미디어 A님이 그 소개해 주실 그 판결을 보시면은 이러한 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조력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보면 그러니까 관리 규칙에도 보면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도장과 인증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저걸 인쇄를 한다고 누가 저렇게 생각해요? 인쇄할 거면 저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도장을 찍기 때문에 저런 조항이 꼭 반드시 필요한 거죠. 도장을 들고 나가버리면 위조 그 투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조항이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에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관리 규칙이 모순이 있어요. 모순도 있고 분명히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상위법에. 그래서 이제 투표소 이제 반출 금지인데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2월 28일 날 저 도장을 중앙선관위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해버렸거든요.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사전투표소 밖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접속을 해서 저 도장, 뭐, 한, 도장, 전국에 있는 그 사전투표소 도장 다 모았다면 전국에 있는 표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는. 투표소 밖으로 도장 들고 나간 거나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지 대량 제작 가능성이 활짝 열려버렸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 직원 전체를 상대로 이건, 선관위 전체 사전선거 투표관리관이 자신들의 직무를 해태하고 오히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저런 생각해서 뭐 고발이 가능하면 이분들 전원을 다 고발을 해서라도 이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안동데일리 그 조충렬 기자님이 2월 28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통합명부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걸 내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선거를 하기도 전에 도장을 이미 반출을 했다는 거죠. 반출. 그 전성세... 아니, 그 당일날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일. 네. 2월 28일날 이미 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렸으니까. 네. 저게 이제 어디로 갔을지 뻔히 보인다는 거죠. 이미. 전송하면, 메일로 전송하면, 전산하든지 전산을 등록해버리면 이미 공개나 마찬가지잖아요. 저걸 제대로 관리 지침도 없고 저런 상태면. 근데 각 투표소에서 이걸 직접 찍는 걸로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네. 프린트를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도장을 프린트한 이미지를 얼마든지 프린트할 수 있는 이미지는 선관위에 이미 등록이 됐다. 네. 그것도 몇 달 전에. 그래서 지금 이 달력 보니까 44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44일. 그 등록한 이후로 44일인데, 그 44일 동안 뭔가가 이 기간을 2월 28일로 누군가는 이렇게 등록하라고 강제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2월 28일까지 등록해야 될 이유. 저는 그 이유가, 아니, 사전선거 전날 한 3일 전까지만 등록해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근데 왜 2월 28일까지 등록했을 것인가? 왜 40일 전에 등록했을 것인가? 저는요, 이건 무조건 부정선거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이 사람부터 찾아서 조사하면 돼요. 이 사람이 2월 28일까지 등록해야 될 이유를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만 찾아서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의 통신기록이나 뭐 이런 것을 조사하면 나온다. 그냥 그 4.15 선거 부정인지 아닌지 바로 밝혀진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뭐, 도장은 이제 워낙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지라서 이제, 나중에 실태를 한번 쭉 보여드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넘어갔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계속해서 지방선거나, 여기 보시면 총선이나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뭔가 이상한 게 들통나거든요. 그게 다 뭐였냐면 사실은, 외부 선거인이 그 잘못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뒤에 표를 이렇게 가져가서 2년까지 꼭 고이 가지고 있다가 2년 뒤에 투표지에 집어넣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선거를 인거지 투표지를 지금 발견했잖아요. 2년 뒤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렇게 고이 보관했다가 가지고 오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관계자들 중에 계속해서 매년 선거 때마다 부정한 짓을 계속 벌이고 있었고 그 부정한 짓의 꼬리가 이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도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오늘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제 판례 관계된 건데요. 이제 판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도장은 넘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판례가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보면 도장의 의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이미지를 만들어 양식칸에 삽입하고 프린트로 인쇄하여 구색 맞추는 데 쓰는 물건이다. 이 도장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례 때문에 도장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럼 네. 말라고 찍어야죠. 그러니까 구색을 맞춰. 그래서 뭔가 투표지 같은 이렇게 빨간색도 있어야 되니까 양념처럼. 그러니까 네. 투표용지 한번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네. 보시죠. 투표용지 사진이 그럴 듯합니다. 저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네. 네. 투표용지가 요거로 이렇게 예. 이렇게 볼게. 예. 아니 무슨 이게 좌측용 500호도 네. 아니고 네. 왼쪽은 가짜 도장, 오른쪽은 가짜. 무한 생성할 수 있는 QR 그러니까 코드. 그러니까 저기에 아무것도 안 찍으면 투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종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걸 좀 네. 컬러로 인쇄를 아니 근데 했다라는. 저번에 그 김준호 씨인가? 네. 그 중앙선관위 문제에 그 유출된 네. 그 투표용지도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자세히 한번 가까이서 봤더니 네. 프린트 된 게 확실하던데 프린트? 아, 다 프린트 됐어요. 네, 네, 프린트. 네. 다 프린트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멀리서 네. 보면. 그래서 네, 저런 잘 구색을 잘 맞췄고요. 잠깐만 화면 빼주시면 네.
아, 근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투표 용지가, 그러면 결국은 이 투표 용지가 진짜, 제대로 된 사전 투표 용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해당 투표소에서 그 해당 관리관이 도장을 만들고 이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일날 이걸 등록을 한 다음에 이걸 절대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제대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도장을 사전에 미리 한 40여일 전에 미리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그 스캔해서 스캔해가지고 중앙선관위 미리 다 갖고 있다가 이거를 프린트만 하면 되게끔 해가지고 마치 일반인이 보면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고 약간 또 그것도 약간 지저분한 식으로 약간 빨갛게 나오니까 직접 찍은 그냥 보면 직접 찍은 것 같아요. 진짜로 비전문가가 보면.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수백 수천 정도 그치? 도장을 직접 찍은 것 같은 식으로 느낌을 주는 식으로 얼마든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선거법을 다 어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 저 도장은 그러니까 어떠한 그 투표 용지 또는 투표지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색. 예, 국민들을 뭐 속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해명이 뭐 말도 안 되고 그 선관위가 지금 선거관리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위법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선관위 말은 이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월 28일까지 이제 등록을 하게끔 했으니까 그 등록된 것은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그 뭐 경주 사전투표소에 특별사전투표소에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하면은 틀릴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그 도장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진위를 가릴 수 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게 아마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인데 그 부분도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특별사전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저 그 인형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그 이유죠. 그 이유죠. 명백하게 그 이유죠. 4월 7일. 아무리 빨라도 아마 4월 7일 정도일 거다. 그러면은 중앙선관위는 저 시스템에 얼마든지 들락날락 하면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고, 개조할 수도 있고, 다시 그렇죠.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권한을 오로지 가지면서 이 이미지를 밖으로 반출까지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여튼 이미지를 이제 이게 사실은 저는 정체불명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체불명의 이미지다.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된 그게 아니잖아요. 얘가 제대로 된 도장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도장처럼 안 보여요. 전혀.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전투표 용지는요. 100% 다 프린트된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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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요. 진짜 딱 속게 생겼어요. 진짜 찍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자세히 봐야지. 밝히면 안 되니까 네. 투표 용지 촬영하면 이제 처벌하는 거죠. 아, 그래서 처벌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투표 용지를 위조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들을 제압 뭐 이렇게 옥죄기 위해서 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엊그제 강남에 계시는 나이가 좀 드신 60대 분이 촬영해가지고 사전 투표해서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벌금인가 무슨. 네. 아, 네. 안산에도 그 1번 찍으신 분이 사진을 자기가 이제 난 1번 찍었다 자랑하는 바람에 카톡에다가 뭐 이렇게 신문에 났었는데요.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도장이 이게 진짜 도장이라고 하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람이 찍게 되면 압력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직접 찍지 않으면 이게 진짜 이게 실제로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주라든지 상태가 계속 이게 남게 되거든요,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위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프린트를 해버리면 마치 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인 거죠, 이게. 이게 국민을 속이는 우리 국민의 지능을 이렇게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이렇게 농락하는 이런 도장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도장에 그렇게 모든 사물은 고유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말하는 모든 사물은 고유 기능이 있는데 도장이 고유 기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별 기능이고 진실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거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선거 규칙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없애고 인쇄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되게 특이합니다. 뭐 창의적인 건지 뭐 남용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도장이라는 게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경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판결문 같은데, 뭐 이제 판결문도 그 진실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실성이 중요하지만 그 경우에도 인쇄된 도장을 판결문의 그 판사님이 그냥 거기다가 넣습니다, 요새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그 판결문이 언제 발급되느냐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것이죠. 그냥 그 판사가, 그 법관이 해당 판결문 작성했다라는 그런 증명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투표용지라든가 투표지에 날인되는 저 도장은 다르죠. 저 투표 용지가 그날 발급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위조한 게 아니다라는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찍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인쇄로 하고 뭐 아니면 그 인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혀 저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는 뭐 내가 오늘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용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직무 유기입니까? 네. 자기 직무를 충분히 수행 안 한 거. 예. 좀 소극적인 의미로 유기인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남용이 되겠죠. 직권 남용? 네. 네. 아니, 그런데 그 QR코드도 지난번 그 부여 투표용지 유출 사건으로 QR코드도 신뢰성이 무너졌고, 네. 도장도. 다 무너졌어요. 도장도 얼마든지 그냥 자기들 그 도장 이미지만 있으면 아무 데나 다 프린트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거 그러면은, 아니, 그 뭐지? 저기, 그 전에. 기표 도장도 찍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투표용지 사진을 보시면은, 도장이 두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QR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위에 찍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인, 그것은 인쇄되는 게 분명하죠. 예. 분명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 용인 건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색 맞추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은 사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예. 책임자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날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인쇄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 알고 계셨다시피 인쇄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저 투표용지가 진실한 것이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QR코드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근데 이제 그때 그 부분이 이제 QR코드의 기능마저 무너짐으로써 이 투표지, 투표용지의 진실성, 적법성이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다. 네.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QR코드가 이제 무합복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진실성이 없어져. 어쨌든 도장이란 그 메네스쿠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3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매수만큼 네. 도장을 무한 복제할 수 있는 그게 완벽하게 보장된 네. 그런 이번에 선거 환경이었다 보면 네. 사전투표에 네. 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의도로 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 정말 정말 참. 그래서 이걸 정교모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아, 잠시만요. 요거는 네. 제가 네. 조금 그 전교모가 아니고 정교모다. 아, 네. 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전교모 이렇게 했는데 정 네. 정의를 바라는 네. 정자가 문제라는 네. 게. 네. 아, 죄송합니다. 그 원격으로 수정을 좀 해볼게요. 네. 네, 계속 진행하시면. 아, 예. 네, 저도 이게 전교모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유심하게 못 보고 이 내용만 받아보니까. 바코드 관련해서 질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 도장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딱 따왔는데요. 인쇄 날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니까 이미 그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제거해 달라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1월 10일자에 그 개정 촉구 공문을 국회에다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근거 없으니까 1월 10일 날, 이번 4.15 선거 하기 전에, 그 근거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런 근거를 만들어 달라,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인쇄 날인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한번 읽어보시죠. 예. 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2010년 1월 10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공문을 통해 사전투표용지 4인 인쇄 날인 근거 신설도 주장하였는 바,
현행 규칙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의 규칙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제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불법한 거네. 예. 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아, 근데 법을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드는 상태로 해야지. 선거. 그렇죠. 저거랑 동일한 내용이 있죠. 동일한 내용이 QR코드와 관련된 내용이 저거랑 동일합니다. QR코드의 사용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QR코드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제 확실한 그런 증거네. 네. 범법 행위를 범한 그에 인식이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인식이. 위법성 인식. 저기 슬라이드 다시 열리면은 ESC에다가 컨트롤 F. 그 정교무가 계속 이제 질의 중에 보면 이 그 투표를 직접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도장을 꼭 찍어 사전투표 관리관이 꼭 찍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도록 하면 사전 선거 과정을 전후하여 함부로 투표지가 출력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정교모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 정교모가 이렇게, 하고 있다. 예. 하고 있다고. 아주 법적으로 예. 명확하게 묻네. 예.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지금처럼. 그러나 지금처럼 인쇄된 인형은 기계적으로 출력되는 것이어서 현장 출석 투표자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의 일치를 담보하지 못하고 투표용지 여러 매수가 한 대 붙어 있는 현장 동영상도 있음, 사후에 검증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지금, 투표자 숫자하고요, 개표 숫자하고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지금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인데, 그나마 도장이라도 찍었으면, 이 가짜 도장을 가려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 도장도 인쇄를 해버려서, 뭐 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분점이 없다는 거죠. 예. 네. 저게 1월 달이었죠. 정교모가. 정교모가, 예, 1월 10일 날. 아, 그렇게 굉장한, 굉장히 스마트한 거네요. 정교모가 1월 10일 질의한 게 아니고요. 중앙선관위가 1월 10일 날 국회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그래, 그거를. 그걸 이제 질의를 해서 알아낸 거죠. 정교모가 언제 정도 질의를 했습니까?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에. 예, 예. 질의해서. 굉장히 빠른 거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답변을 하는 게 참, 선관위가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답변을 하는데,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에 관련해서는 정말 한 줄 짧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선관위가.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답변을, 이 도장에 관해서 답변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읽었는데요. 이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게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이 대법원 2019년 그러니까 9월 26일 판결난 2017년 수 122 판결문이거든요. 이걸 근거해서 이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인쇄로 가늠할 수 있다 이 부분이요. 그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이걸로 그냥 한 줄로 답을 퉁을 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저 그런 뭐냐 내용이 뭔가 대법원 판결을 이제 들어가 봤더니만 이런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2017 수 122 이 사건 번호고요.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실제로 법대로만 판결해 버렸으면 문재인 그 대통령 선거 무효될 뻔했죠. 무효 판결을 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진짜 양심 있는 법관이었으면 무효 판결을 해 버렸어야죠. 예, 이 판결 그 판결 보니까 왔으면 대법원 판사가 누가 뭐라 해도 이걸 그냥 뭐 네 명이서 그냥 무효 판결 해버렸으면 이번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대통령은 그 즉시 효력 잃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내용인데 도장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딱 따오 보면요.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변호사님과 이렇게 뭐 논쟁한 그 내용은 뭐 잘 모르겠고요. 판결문만 딱 떼서 보면 정말 비상식적이다. 정말 초법적이다. 법이 없다는 거죠, 법에. 그래서 이게 저는 판결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대법원 2017 수 122는 그러니까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대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했는데, 저는 이게 불법적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사라도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판결해야 되고,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헌법 103조에 따라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초법적으로 판결을 해버렸으니 분명히 법률에 자기의 도장을 찍으라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법은 무시를 해버린 거죠. 무시를. 그래서 저는 초법적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저는 불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저기 그 직접 찍는 것이 뭐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직접 찍지 않으면 옆 사람이 찍든지 찍어야 되잖아요. 찍는 건 인쇄를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도장을 찍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이게 유일한 투표용지고 유조가 될 수 없다는 걸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 조항을 넣은 건데, 이거 직접 찍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인 어떤 뭐 부동산 계약이나 계약할 때 앞으로 다 그냥 도장 프린터하는 걸로 싹 바꾸시죠 그냥. 뭐 그런 얘기야. 그냥 다른 사람이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찍어도 되고, 네. 인쇄도 되고. 만약에 법률에 청인처럼, 아까 청인 그 선거관리위원장 도장처럼 청인은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청인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도장을 청인도 찍으면 좋겠지만 가름할 수 있으니까 인쇄로 할 수 있잖아요. 법에, 공직선거법에. 그 청인은 위원장은 한 사람이고 투표소는 여러 군데니까 찍을 수가 없는 게 불가능한 게 명확하니까 아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번 사전선거는 사전선거 투표관리관이 투표수, 그 투표소마다 한 사람씩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다 공무원이죠, 이분들은. 그 도장을 들고 다 얼마든지 지금 당일 투표에서도 도장을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선거 차별합니까? 왜 차별해요? 왜? 왜 도장을 안 찍어주고 이 표는 다른 표입니까? 값어치가 다릅니까? 당연히 찍었어야죠.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었다는 거죠. 뭔가 의도를 갖고 의도가 있었으니까 뭐 안 찍어줬겠죠.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선관이나 또 아니면은 선거를 조작하려는 세력이 있으면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좌절스러운 것은 법원이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하냐는 것이죠. 이제. 아니 그 저는 뭐 법관이라고 해서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아직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세요, 도장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 일반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대법관의 판결이, 그럼 이 대법관의 판결을 판례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서에 그렇지. 대혁명이 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마음대로 프린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네.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흥분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게. 아니,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 해석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희가 이 이제 부정선거 문제 처음에 접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법률과 그 다음에 규칙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뭐 본질적인 부분 위임 금지에도 원칙 어긋나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예 반대되는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쟁점화를, 물론 이번 선거무효소송에도 쟁점화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 판결을 찾고 나서 사실은 좀 순간적으로 좌절했습니다. 사실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을
법원이 판례로서 인정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당황스러움은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지금 이번 선거 무효 소송에도 당연히 저 선거 무효 사유로서 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선관위 쪽에 답변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답변서나 준비 서면이 나오면서 그 근거를 삼고 있는 게 바로 저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저 판결을 당연히 인용을 하겠죠. 인용을 하면서 적법하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라면 저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 대법관들이 조력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 선관위에서 써준 대로 판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선관위가 써준 내용대로 판결을 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게 판결했는데 자신의 소신과 양심을 갖다 버려버렸는데 선관위가 써달라는 대로 판결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법관의 자격이 없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양심이 꺼려진다면 이 관여했던 최근에 퇴임하신 분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자백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왜 선관위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돼버렸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죄값을 달게 받겠다. 저는 퇴임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왜 그렇게 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나머지 법조항이 있어요. 151조 4항에 보면요. 이 청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투표지에도 무조건 그 투표지에는 그 청인을 날인해야 되거든요. 관청의 도장을 청인이라고 하는데, 네모난 도장요. 그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청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법이네요. 규칙이 아니고. 네, 이거는 네, 법. 네, 공직선거법.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청인은 인쇄 날인으로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 저 부분을 그러니까 네. 반대 해석하면은 저렇게 인쇄 날인 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어야만. 그렇죠. 그렇지만 인쇄할 수, 그런 경우에만 인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없다, 있다라는 조항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도장의 날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투표 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라고 157조 2항을 보면 저희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뭐냐면 투표용지 교부할 때는 4인 날인 날에 4인을 날인한 후, 이게 4인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말 같은데, 개인사의 날도 도장인자더라고요. 그냥 개인 도장 날인 날에 개인 도장을, 자기 도장을 날인한 후,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도장이라고 이름이 바뀌거든요. 4인이 아니라 4인. 네, 4인. 도장. 아, 개인 도장. 네. 개인 도장. 그래서 심지어 미리 또 도장 다 찍어 놓지 말라고, 인쇄하지 말라고, 100명 이내까지만 미리 그 현장에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건 뭐냐면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 인쇄 방법이 뭐 천장도 할 수 있고 만장도 할 수 있잖아요. 미리 다 찍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00장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전투표는 훨씬 더 위조가 가능성이 높은 투표지 않습니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100명으로 한정하고 있으면 사전투표소는 더 직접 찍었어야 되는 거죠. 저걸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전에 미리 100장을 찍어놓은 게 아니고 천장 만장을 미리 찍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 이미 나오는 게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나올 때마다 미리 네. 찍은 거죠. 네. 그럼 이거 어긴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이 있는 게 이제 이게 진짜 그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도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법이 좀 변천사가 있는 거죠. 한글화 하면서. 그래서 뒤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사전투표항은요. 그래서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관인이 있고요. 뭐 직인이 있지 않습니까? 직인. 자기의 관직을 찍는 게 있고 관청의 청인, 뭐 그 관청의 이름을 찍는 게 있고요. 지금은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어떤 투표관리관이 찍었는지 그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도장을 확인시켜줘라. 이게 법이거든요. 그렇게 보장을 해라. 너의 그 직이 아니라 너 이름으로 그 투표의 진실성을 보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세상에 그냥 아주 장난 같은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아니, 이거 있잖아요.
지장으로 찍는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지장으로? 네. 사람 손이? 요, 아니, 이게 위증 못하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법률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꼭 지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법을 아무리 저렇게 해놔도 사실 법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규칙이 문제가 있고 이 법을 갖다가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이 두 번째 내용 보면서 이제 이런 법관의 양심을 참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요. 이건 나머지 문제는 전부 법관의 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QR코드 문제하고 똑같이 도장의 문제도 중앙선관위가 1월 10일자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대법관 4명의 그러니까 물론 선거 부정을 뭐 저질렀다면 밑에 사람들이 많이 저질렀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부정을 가능케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대법관 4명이라는 거죠. 이 대법관 4명이 이 나라를 완전히 굳게 만들었고 나라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다.